자, 잠깐 그 오프닝 좀 잠깐 켜놓고 있을게요. 나뭐좀 타려고. 자, 이걸 좀 타려고. 좀만 기다려봐요. 자, 이것만 좀 탈탈탈탈 쳤고. 한번 이거를 좀 이쪽으로 올리고. 제가 파리까지 했을 거예요. 아, 이거 무한모드지? 일반? 여기로 혼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가 어제 런던하고 파리, 런던을 제가 776점을 했는데, 그 파리를 제가 1819점을 했어요. 그리고 아직 제가 뉴욕을 안 해봤죠? 이거 안 봐. 허드슨강과 이스트강을 이어서 뉴저지와 뉴욕시의 자치구들을 연결해보자. 뭐 글쎄요.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은 왠지 이거 불안하니까 이렇게 두 개를 해놔야 될것 이게. 그리고 그 여러분들 그 네모역이 은근히 잘안 나와요. 좀 스피디하게 갈게요. 그냥 노말 모드는 좀 스피디하게 가도 돼. 잠깐만요.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바꿀게요. 극한에선 이게 안 되는데, 극한에서 안 되는데. 와, 이거 싫어? 와, 이거 어떡하나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노선 세개할순 없잖아. 이렇게 가고. 이거 먹미? 뭐 확대되면 뭐가 하나 나오겠죠? 지금 다리를 세개 놓을 수 있는데, 다리. 지금 여기선 아직 노선 세개 하면 안 돼요. 잠깐. 여기가 맨해튼 섬이지. 그러면 하나, 둘. 일단 이렇게
다리. 이거는 왠지 다리를 많이 놓는 게 생명일 것 같아요. 커봐. 이거 다리 놔야 된다니까, 일로. 이렇게. 자, 가고. 아직은 괜찮아요. 아닌가? 잠깐.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래, 너 일로 가. 아직은 괜찮아. 노선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이거를 일로 옮기고요. 노선을요. 하나, 둘. 일단 이렇게 갈게요. 됐어. 응, 이거.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갈게요. 뭔가 이게 다리 모양이 약간 좀 다리 모양 좀 이쁘게 됐죠. 이거 도전 과제 달성. 열차. 이제 객차가 필요해요. 왜냐면 지금 내가 다리를 더 놓을 수가 없어요. 다리를 더 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쪽 방향이 열차. 그리고 여기에 객차 하나 더 붙일게요. 잠깐. 와, 이거 난감하네. 아, 이게 모양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 있구나. 네, 이렇게 갈게요. 모양 참 그렇다. 여기서 뭔가 빨리 하나 생겨줘야 되는데요. 다리가 없어서 이걸로 갈게요. 이거 모양 그렇다. 이제 여기서 다리가 좀 필요한데요. 열차.
아니 지금 내가 노선을 더 만들 수가 없는 게그다 그게 없어요. 그 뭐냐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서 노선을 더 만들 수가 없어. 자, 하나 더. 아이고야. 뭔가 지금 모양이 좀안 이쁘긴 한데. 모양이 좀 많이 안 이뻐요. 아, 이거 가면 되겠지? 글러리 글러리 맨 유나이티드. 뭐 이따가 맨유 경기 볼 거지만. 뭔가 이게 모양이 안 이쁘다. 열차. 그래, 노선을 하나 추가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노선을 새롭게 하나를 놓자. 그래서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자. 이거를 아니 이게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거를 그리고 하나 둘셋넷 일단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으면 되겠죠? 자, 저게 다리가 하나 필요하거든요? 다리를 하나 끊어야 될 시간이었어. 다리를 하나 끊어야 돼. 지금 어느 다리를 끊을까? 다리를 하나 끊어야 되는데, 노선 개편 갈게요. 이거를 여기까지만 가고, 하나, 여기를 읽고, 이거를 이렇게 가고,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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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파란색 차를 이 파란색 차를 노란색 차로 하나 더 붙여주겠어요, 이렇게. 오, 살렸어. 아, 여기를 못 살리는구나. 아, 답이 없네. 끝났네. 괜찮아요. 어차피 클리어는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무한보드가 알고 보니까 이게 연습용이었더라고요. 자,
어쨌든 뭐 파리에서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베를린 가야죠. 터널의 압박을 이겨내고 슈프레강을 넘어서 베를린을 연결해보세요. 뭔가 불안하긴 한데 일단은 하나. 빠르게 갈게요. 야. 저거 실화임? 왜이 멀리서 나와? 잠깐. 그리고 와. 그러면 이거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기본은 그래요. 근데 이제 확장이 좀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 자, 일로 와. 뭔가 노선이 지금 선형이 뭔가 불안해지고 있어. 열차 터널. 이거를 이렇게 읽고 이거를 이렇게 빼. 뭔가 불안하긴 한데 거 봐요 이럴 거라 했잖아. 일단은 이걸로 뚫어. 모양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이게 별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여기 특이한 모양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잘 이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런 특이한 모양의 역들을 그 환승역으로 만들어줄 경우 이제 거기가 좀더그 좋아지는 거죠. 반대로 하나 넣어주고. 그좀 길어진 노선이에. 일 하나 더 넣어줘. 아직 객차는 아낄게요. 이제 노선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은데. 너무 밝다, 근데. 잠깐만요. 이게 설정을요. 야간 모드로 할게요. 지금 제가 너무 화면이 어두워가지고. 네. 열차. 오, 이제 여기서 노선 추가. 하지만 터널은 없다는 거. 하나, 둘, 셋, 넷. 일단 여기까지.
아니, 나 여기서 건너지 말까? 여기서 건너지 말고. 난감하네. 이걸 건너버릴까? 이렇게? 빨간색을 일로 가지 마. 그리고 빨간색을 입고요. 녹색을 이거 끊어. 방향을 딴 데로 갈 거야. 안 되겠구나. 또 한번 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다리를 하나 끊고 일로 가고. 이거를 일로 갈게요. 안 되겠다. 노선 바꿔. 답이 없네. 일단 200은 클리어를 했죠. 야,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오, 예, 터널. 그리고 이거를 조금 끊고, 이거를 다시 줄이고, 건너고. 안 되는구나. 에이씨. 일로 바꿔. 잠깐만요. 노선 수술을 좀 해야 되겠다. 일로 가고, 이거 노선은 일로 수정. 이러면 혼잡해지지 않을 거예요. 서로 갈수 있어. 잠깐! 열차를 이 방향에, 그리고 객차도 여기에 투입. 나 여태 열차를 투입을 안 하고 있었어요. 너가 일로 가. 아, 여기가 끝났네. 그래, 뭐. 해금 됐으니까. 자, 이제 멜버른. 여기는 호주. 자, 네트워크가 있는 멜버른 지구에 뛰어들어 보세요. 느리지만 확실한 전차. 불안한데? 여긴 또 달이야. 일단 이렇게 갈게요. 호주에서 멜버른 두 번째로 큰 도시죠.
오, 알아서 생기네. 뭔가 모습이 좀 이쁘진 않은데. 전차? 일단 노선. 여유있게 두 대를 가줄게요, 지금. 지금은 괜찮아. 참고로 이거 미니메트로 맵은요, 서울도 있어요. 좀 가면, 하다보면 서울 나와요. 그리고 서울은 겁나 어렵다고 들었어요. 가자. 전차 노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 둘, 셋 연결. 이렇게 가고, 야 이거 이거 얘 빼고 이리로 가. 노선이 없네. 이렇게 갈게요. 지금 뭔가 모양이 기형적이긴 한데 열차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열차 하나 추가.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리. 미션 달성.
이 중간에도 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차 노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 빨리빨리 태워 이러니까 훨씬 좀 잘 보이는 것 같아. 오케이. 빨리 사람들 태우고. 이게 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오! 그리고. 열차를 이 방향으로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객차. 됐죠? 아 근데 저 끝에가 되게 불안한데? 오케이 빨리 여기 탄다. 와 다행이다. 안 이렇게 이게 열차가 한 대밖에 없으니까 어 이거 근데 빨리 클리어하는 좀 힘들 것 같다. 이제 빠르질 않으니까 이게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전차 객차 하고 열차가 여기에 한 대가 더 필요한 노선이 여기 요 방향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객차를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됐어. 이제 좀 괜찮아. 아 저기가 답이 없네요. 저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꽉 끝났어. 근데 어차피 깼으니까. 홍콩 폭발하듯 증가하는 인구를 처리하는 홍콩 철도 좀 어렵다는 건가요? 시작부터 이렇죠. 홍콩은 또 어쩌려고. 그러니까 다리인 데가 있고 터널인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리인 데는 아까 그 뉴욕 같은 경우가 거기는 바다잖아요. 섬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꼭 사실 순환선이 없어도
뭐 걔도 뭐라도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자, 속도를 좀 올려볼게요. 와, 저기 조그만 섬에 역 생기는 거 봤어요? 그리고 여기는 노선을 하나 새로 뚫을게요. 아직 터널 더 뚫지 말아봐. 그래, 저기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열차. 터널. 그리고 이 방향. 그리고 어, 아, 이게 그 필요로 하는 그게 없으면 그냥 갔다가 바로 그 패스하고 바로 반대 방향으로 와서 태워주는구나. 어? 이렇게 갈게요. 일단은 더 가진 않고 있는데. 그치. 와, 하필이면 요 섬이 별이냐? 잠깐! 여기서 열차를 바로 투입. 그리고 일로 가고 이거를 빼. 태워! 커버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리고 이거를 일로 바꿔. 열차. 터널. 그리고 이 방향으로 하나 더 투입하고, 그리고 여기도 바로 이 방향으로 투입해. 그러면 이렇게 내려주겠죠? 이렇게. 이게 의도치 않았는데 또 순환이 만들어지네. 하나가 잠깐. 이거 노선을 좀 방향을 바꿀게요. 이거 노선을 이렇게 가고, 야, 이 연두색 일로 빠지고. 일로 갈까? 그리고 이거를 하나. 야, 야, 그냥 이거는 다 순환 이어버려. 으아... 이렇게 기형적으로 가는.
약간 아 터널이 없네. 하나 줄이고 야 가. 열차 노선 그리고 어 차를 하나를 더 태워. 가시는 데까지는 좀 더 가볼게요. 아 이거를 일로 이렇게 입고 그리고 여기 줄이고 여기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가고 하나 둘 아 근데 끝났네요. 됐어? 뭐 자 이제 오사카. 오사카가 여기는 급행이 있어요. 신칸센이 있어요. 응. 자, 여기는 신칸센은 급행을 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왼쪽이 섬이 약간 좀 관건인데 아 이거 왠지 좀 불안한데 섬을 이어야 될 것 같아 이따가. 몰라 일단 좀 빨리 가볼게요. 거봐 역시 섬으로 가잖아요. 오케이. 아직 신칸센이 안 들어왔죠? 자, 엄청나게 빠른 열차에 긴 선로에 추가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열차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노선 하고 갈아타는요? 지금 역 개수가 많은 데다가 바로 투입.
잠깐 방향 바꿀게요. 난감한데 이거? 이거 이렇게 거쳐가고요. 아직은 신가장 안 날 거예요. 노선. 그리고 이렇게 해보고 이쯤에서 여기서 이을까? 하나, 둘, 셋. 저게 십자가로 바뀌네요.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요. 열차가 하나가 더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쪽으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신칸센. 그래서 여기다는 객차 하나 붙여주고 여기다 직통으로 신칸센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어요. 신칸센 겁나 빨리 다니고 있어 지금. 잠깐만요. 어디가 생겼어? 별이 생겼네요? 이걸로 있자. 아예 일로 가지 말고
노선을 좀 옮길게요. 이게 선형을 맞추기 위해서. 와, 열차가 필요해. 그리고 교차역. 열차 일로 하나. 그리고 교차역을요 어디로 할까요? 참 이게 모양이 참 거시기하다. 이렇게 있는 게 좋겠죠? 아, 열차 하나 더 있구나. 열차 하나를 어디다 더 넣을까요? 아, 파란색이 넣어야 돼. 야. 것 같다. 이건 좀 어려워. 스톡홀름과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해금됐고요. 500점. 서울도 500점. 자, 이제부터는 500점이 필요해요. 이제는 잠깐만요. 자, 스톡홀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야, 스웨덴. 야, 여기 스웨덴, 덴마크 이런데도, 스칸디나비아도 여기도 섬 엄청 많을텐데. 그 피파 연도별로 나온 거는 언제부터인데?
잠깐. 아, 턴 하나 더 있죠? 터널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거 도시가 커지는 게 어디로 커지는지가. 으아, 잠깐만. 터널 없잖아. 에이씨. 열차. 터널. 그리고 차의 중간에 만나자. 아, 이쪽으로 커가는구나 도시가. 그러면 다 생각이 있죠. 이거를 이렇게 키워. 500점을 얻어야 되는데요. 터널이 더 없는 관계로 열차. 터널. 이거를 이렇게 가고요. 열차를 이쪽에 하나 더 넣어줄게요. 이게 뭔지 참 모양새가 참 뭐가 안 좋은데.